안녕하세요. 정유진입니다. 오늘은 한국 최초의 여성 서양화가이신 나혜석 선생의 시 노라의 한 구절을 소개해 드리려고 합니다. 나는 사람이 되려네. 남편의 아내 되기 전에, 자녀의 어미 되기 전에 첫째로 사람이 되려네. 나를 찾아가는 경력이음. 오늘 윤성남 화가와 함께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선생님. 네. 미술 한번 배운 적 없는 주부가 나를 찾기 위해 붓을 잡았습니다. 누군가의 며느리, 아내, 엄마가 아닌 윤석남으로 인생을 채워온 작가. 여성주의 미술의 대모, 그의 이야기를 만나봅니다. 먼저 선생님도 그 결혼하시고 나서 좀 오랜 시간 주부로, 전업주부로 사셨잖아요. 네, 그렇죠. 그렇게 하다가 40쯤? 네. 우리 나이로 40살에? 40살 되는 해 4월 달에. 그때 있는 화가의 길. 네. 그러니까 정확하게 말하면 미술 공부를 시작하셨잖아요. 네, 네, 네. 그 이야기를 좀 듣고 싶어요. 어떻게 그렇게 생각을 하게 되셨는지. 아주 어렸을 때, 한 3학년 때인가? 그때 무슨 계기가 있었어요. 그래서 나는 이 다음에 커서 화가가 됐으면 좋겠다. 라는 생각을 했는데, 사실 그 당시만 해도 화가라는 직업이 그렇게 흔한 직업은 아니었어요. 아버지 서재에서 그림을 굉장히 많이 봐서 이렇게 화첩으로 된 거. 근데 이제 그럴 계기가 있었죠. 근데 이제 아버님이 일찍 돌아가시고 가게가 굉장히 어려워졌죠. 대학을 갈 수가 없었어요. 그래서 그림은 포기해야 되겠다. 그림은 이제 돈이 많아야 할 수 있는 거라고 생각을 했죠. 그때만 해도. 그래서 이제 포기를 하고 그냥 다른 일을 해야 되겠다라는 생각을 했죠. 직장 생활을 하다가 이제 결혼 생활, 다행히 남편이 이제 먹고 사는 걸 해결해 주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비를 맞지 않아도 되는 집이 있고, 아주 조그만 아파트 24평짜리였어요. 근데 거기 어머니, 시어머니 모시고 그리고 살고 있었는데, 이제 삼시세끼를 해결할 수가 있으니까 이제부터는 내가 그림을 그려도 되겠다라는 생각을 한 거죠. 4월 25일이라는 날짜를 안 잊어버리는 거가, 그때 이제 생활비를, 저는 생활비 좀 한 달 동안 쓰고 하나도, 한 푼도 없어요. 그러면 또 이제 생활비 받아서, 이제, 가정주부로서 나는 사는 삶이니까. 근데 그날 생활비 준 걸 몽땅 화구를 샀어요. 한 달 동안 어떻게 살았는지 기억 안 나요. 그러면 생활비 한 달치를? 네, 모두 몽땅. 무작정 붓을 잡아 밑그림을 그리고 색을 칠했습니다. 하얀 캔버스가 채워지듯 텅 비었던 마음도 조금씩 채워졌죠. 배우고 또 배우고, 그리고 또 그려도 지치지 않았습니다. 막 이게 가슴이 두근두근하고, 이제 내가 왜 살고 있는가? 내가 이 세상에 왜 태어났지? 나는 정말 살 만한 가치가 있나? 근데 그림을 시작하는 순간 그런 모든 그 자기 그 좌절감 같은 게 싹 사라져 버리는 거예요. 열심히 가정생활을 하는 것도 굉장히 중요하잖아요. 굉장히 중요하다라고 나한테 아무리 인식을 시켜도 그게 내 삶은 아닌 것 같아. 그러니까 그런 거는 각자가 다 다르잖아요.
정말이지 내가 항상 하는 얘기는 그 직업 자체가 어떤 게 가치가 있다 없다가 아닌 것 같아요. 가치는 다 똑같이 있어. 내가 맞는 옷이 뭐냐. 아, 근데 그 옷이 그림이었던 거죠. 저는 뭐 아무것도 아니잖아요. 처음부터 뭐 잘하는 것도 아니고 누가 화가라 그러는 것도 아닌데 스스로 그렇게 생각을 했죠. 나는 이제 화가로서 살 거다 이렇게 생각을 했죠. 나와 눈을 맞추기도 하고 다른 삶의 모습에 귀를 기울이며 제 삶에 최선을 다해온 이들을 기록했습니다. 평면 미술과 입체 미술을 넘나들며 표현의 범주를 넓혀가는 작가. 나를 위해 시작한 그림은 어머니를 거쳐 수많은 여성들을 대변해오고 있습니다. 40여 년이 지난 지금까지도 여전히 화폭에 자리하는 어머니. 버려진 나무를 주워 생명을 불어넣듯 어머니를 새기고 그 모습을 빌려 여성이 가진 생명력을 전합니다. 어머니를 그렇게 주제로 이렇게 삼게 되신 이유는? 제가 그림을 처음에 시작할 때 저는 주제가 확실히 있어야 된다고 생각을 했어요. 근데 그 주제가 단지 정물을 묘사하고 풍경을 그 묘사하는 게 주제가 아니라고 생각했어요. 뭐 내가 왜 그림을 그려나 내가 그림을 그리는 거는 내가 여기 존재해. 나 여기 지금 살고 있어. 당신 그거 알아? 라고 내가 모르는 어떤 사람들한테 내가 외치는 거거든요. 결국은 그림이라는 거는. 근데 그거를 외치는 그 그림을 그려야 되는데 그럼 나를 그려야 되잖아요. 너무 자신이 없는 거예요. 내 얘기가. 나는 그거 외칠 만한 자격이 아직 아니야. 그러면 그거를 말할 수 있는 대상이 누구지? 엄마죠. 우리 어머니의 삶을 나는 정말 완벽하게는 못한다 할지라도 내가 할 수 있는 한 표현하고 싶었어요. 대화하고 싶었던 거죠. 어머니의 자와 어머니의 상을 통해서 내가 모르는 어떤 사람과 대화를 통하는데 그 대화의 문이 길이 어머니의 삶이었어요. 내가 가장 사랑하고 존경하는 우리 엄마 얘기를 하지 않으면 아무하고도 대화도 할 수 없을 뿐만이 아니라 내 자신의 얘기도 할 수 없다 이렇게 생각한 거죠. 이 세상에 태어나서 가장 존경하고 사랑할 수 있는 사람이 누구니? 그러면 저는 정말 서슴없이 엄마, 엄마 친정엄마 시어머니 모시고 있었는데 아무튼 친정어머니죠. 그러니까 그거는 자기를 이 세상에 태어나게 해준 엄마, 그냥 막연한 그게 아니라 저는 정말 나의 우리 엄마, 돌아가신 우리 어머니를 정말 존경했어요. 지금도 사실 우리 사회는 어머니라는 그것을 이야기할 때 약간 상징적으로 생각이 되는 건 희생이나 그렇죠. 그런 것들이 네. 떠오르잖아요. 네, 그렇죠. 선생님 생각하시는 어머니가 갖는 상징성은 어떤 거라고 그게 생각하세요? 우리 어머니 세대에는 당신은 존재하지 않아요. 자아의식도 저처럼 강하지 않아요.
보다는 남 생각을 먼저 하는 게 그게 뭐냐 하면 배워온 과정이에요. 그러니까 그게 뭐 교육이 됐든 정부가 됐든 뭐 사회가 됐든 여성들은 그냥 무조건 남을 위해서 희생하고 몸을 바쳐라. 아니 그렇게까지는 얘기 안 한다 하더라도 밑바닥에 그렇게 깔려 있죠. 그게 몸의 배신분이에요. 저는 그 점에 대해서는 굉장히 부정적으로 생각을 해요. 근데 어머니 세대는 그게 몸에 체화되신 분인데 그 체화된 그 중에서 내가 받아들일 수 있는 건 뭐냐 하면 정말 타인에 대한 사랑이 참 크다는 거죠. 그게 무슨 뭐 배워서 되는 게 아니라 인간 사람이라는 것 자체에 대해서 굉장히 그 좋은 존경하고 존중해 줄 그게 이렇게 어려운 말로 되는 게 아니고 그게 아주 몸에 박혀 있지 않았을까? 희생을 요구하는 그 있고 아니면 당당하게 살아가는 그 삶이 있고 희생하는 요구가 너무 많았죠. 지금은 그렇게 살면 안 되죠. 네. 그렇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타인에 대한 사랑이 참 많았다는 건 우리 개인적인 내 엄마만 그랬던 게 아니라고 저는 생각을 해요. 그 당시에 그 어머니의 정서가 다른 분들의 정서랑 참 일치하다고 저는 생각해요. 그 당시에 조선 여성들, 한국 여성이라고 그래야 되겠죠? 옛날에는 다 조선 여성이라고. 그렇게 우리 자식, 남의 자식이라는 경계가 그렇게 불명확했어요. 지금 같이 이렇게 경제적으로, 개인적으로 딱 구분이 되어 있는 그런 사회가 아니었어요. 요즘 작가는 여성 독립운동가들을 그립니다. 그의 캔버스 위로 역사에 기록된 이들이 현재로 소환됐습니다. 역사, 히스토리. 여성 독립운동가들의 기록은 남성들에 비해 턱없이 부족합니다. 그래서 사실 이게 진짜냐, 진짜냐, 가짜냐 하는 건 전 자신이 없습니다. 그러니까 상상이 거의 90%는 들어간 거기 때문에 그 당시의 어떤 환경이라든가 그 강의하는 모습을 사진이 있어요. 사진은 있지만 그게 딱 정치성 이분이다라는 거는 없지 않습니까? 그렇지만 이제 그걸 정치성 이분이라고 상상을 하면서 이제 그린 거죠. 내가 여성이기 때문에 여성의 삶에 대해서 관심이 굉장히 많아요. 특히 한국에서 살고 있는. 그러니까 자연히 여성에 대한 얘기를 안 할 수가 없는 거고 그 얘기가 끝없이 할 얘기가 많은 거예요. 일제강점기 시대 때 여성들의 삶에 관심이 좀 있더라고요. 그리고 여성 독립운동 책도 많이 나오고 그 책을 좀 사가지고 읽어보니까 이 얘기를 꼭 해야 될 것 같은. 저는 화가이긴 하지만 내가 그 시절에 태어났다고 가정을 한다면 이렇게 살 수 있었을까? 도저히 뭐 그렇게 얘기하지 발 뒤꿈치도 못 따라갈 것 같은. 그럼 그거에 대한 어떤 그 미안한 마음, 존경하는 마음, 이걸 내가 할 수 있는 건 그림밖에 없잖아요. 조명받지 못한 여성들의 역사를 꺼내기 위해 짧은 한 줄이라도 모아 공부했습니다. 작가는 왜 여성 독립운동가들에게 주목했을까요? 도대체 나는 누구지? 라는 그러니까 자기 자신을 찾아가는 과정이 결국은 나라를 찾아가는 과정하고 난 맞물려 있다고 생각해요. 그래서 정말 이번에 이 작업하면서 배우는 것도 물론 있겠지만 그것보다는 자부심. 거의 100년 전에 사셨던 분, 이분들의 이 삶이 이랬었구나. 이건 정말 너무 자랑스러워. 이걸 얘기해야 돼, 나래도. 나는 글 쓸지 모르고 하니까 나는 그림으로. 그래서 시작한 겁니다. 이들을 알고 계신가요? 앞이 보이지 않는 깜깜한 현실에서 목숨 바쳐 빛을 찾고자 했던 사람들.
먼지 낀 고서 속 한 줄이 아닌 커다란 캔버스 위로 당당히 강인한 그 모습을 그려냈습니다. 저마다 다른 모습과 빛을 지닌 목조상. 이 여성들은 우리에게 무슨 말을 건네는 걸까요? 그 당시의 사회상이 여성들이 갖고 있는 좋은 점, 그러니까 희생하는 게 아니라 사랑을 베푸는 그런 좋은 점은 그 우리도 그 여전히 우리가 그걸 계승해야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하고 있죠. 그게 희생이라고 생각 안 합니다, 저는. 그걸 끄시고 이제 그다음부터 이제 제 얘기를 하는 거죠. 그러니까 어떻게 어머니 이야기를 하다가 그러면 그 자신의 아니, 이야기를 하겠다고 그렇죠. 또 지금 자신이 붙은 거죠. 아 이제는 뭐 내가 어디 가서 도둑질 한 것도 아니고 이제는 내 얘기를 좀 해서 다른 사람과 소통을 할 수 있겠다. 아 이제는 얘기해도 뭐 자랑스러운 삶은 아니라 하더라도 부끄러운 삶은 아니다. 내가 왜냐면 열심히 살니까. 근데 이제는 80평생 살아왔고 내가 도둑질을 한 거는 없는 것 같아. 그러니까 이제는 내 얘기를 할 수도 있겠다 이런 생각이 들어서 한 2, 3년 전부터 이제 내 자화상을 그리기 시작한 거죠. 제가 정말이지 왜 어머니 얘기를 끝나고 나서 그다음에 이제 내 얘기도 하고 싶고 그럼 어머니 얘기와 내 얘기가 누구 성적으로 누굽니까? 여성이 아닙니까? 그러니까 여성에 대한 관심이 많아진 거는 어려서부터 아주 초등학교 들어가기 전부터 우리 어머니가 상신 깨어 있는 분 같지만 예 여자가 그러면 안 돼. 저기 앉을 때도 조심해서 앉아. 너 그래 발 벌리고 앉는 거 아니야. 여자는 그러면 안 돼. 여자는 안 돼. 뭐 이런 얘기를 얼마나 많이 주유를 하면서 들었을까요, 제가요. 근데 그림을 시작하니까 자연히 내 얘기를 하고 싶고 엄마 얘기를 왜 그러겠어요. 내가 여성으로 태어났어. 여성으로 키워졌어. 여성으로 살고 있어. 한국이란 조선이란 땅에서 여성으로 산다는 것은 무슨 의미일까? 이런 생각을 안 할 수가 없는 거예요. 내가 여자니까, 여성이니까. 그러다 보니까는 끊임없이 여성인 나의 삶을 얘기하고 전반적인 한국의 여성들 얘기가 뭐 의식 속으로 안 들어올 수가 없죠. 아, 솔직히 얘기하면 남자도 좀 그리고 싶었어요. 그래서 한번 해봤는데 이건 아니야. 여자도 아니고 남성도 아니야. 안 되더라고요. 머릿속에 없으면 안 되는 거예요. 머릿속에 들어가 있어야 나오는 거죠. 그래서 그때 포기했어요. 아, 나는 이 죽을 때까지 우리의 얘기, 우리 한국에 살고 있는 여성들 얘기만 하는 걸로도 내가 다 못할 수도 있겠다라는 생각을 했죠. 그래서 이제 이 999이라는 거는 여성들 얘기예요. 근데 우리는 남성들도 물론 완전체로 가지 못했어. 하지만 여자들은 더 못 갔어. 완전체라는 게 뭔지도 모르죠. 우리가 완전체가 뭔지 모르죠. 우리는 사실 어떤 그런 그 완전체의 형상이 있는 건 아니잖아요. 어떤 완전수. 완전수가 천이라고 생각했던 거예요. 천. 천이라는 수는 완전수다라고 혼자 생각을 한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999잖아. 하나가 모자라는 거예요. 요 하나를 채우려면 아직도 200년은 있어야 되지 않을까? 200년 후에 남성이나 여성이라는 어떤 그런 성적인 존재감이 없이 그냥 인간으로서 내 너 인간으로서 이렇게 평등하게 살아갈 수 있는 세월이라는 게 그런 삶이라는 것이 200년 후에 좀 올 수 있을까? 불교에서 완벽한 숫자라고 일컬어지는 천.
완벽한 숫자에 닿지 못한 999개의 이야기들. 그 끝엔 여전히 불평등한 삶을 살아가는 여성이 있습니다. 우리는 정말 서 있어. 여자들이 다 서 있는데 999명 딱 하나만 들어오면 돼. 그러면 천이라는 수가 완벽수야. 근데 아직 이 하나가 들어오기 위해서는 200년이 필요해. 그 메시지죠. 우리는 아직 완전수에 가지 못했어. 천이라는 완벽수에, 천이라는 완벽수에 가기 위해서 우리는 뭘 해야 될까? 라는 얘기를 내가 하고 있는 건데, 그렇게까지 얘기를 구체적으로 할 수는 없잖아요. 예. 그래서 그냥 작품으로 한 거죠. 남녀 평등이라는 얘기를 할 적에, 나는 그 무력으로 하는 거는 참 싫어해요. 그러니까 그 당시만 해도 70년대 미국에서, 뉴욕에서 여자들이 왜 군복 입고 총 들고, 우리도 총 들고 싸워야 돼, 남자들하고. 이렇게 해서 무력으로 한 그 그룹도 있어요. 여성 평등을 위해서. 그런데 그런 무력은 너무 싫은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그냥 얘기로 해, 말로 해, 행동으로 해 하면서 정말 남자, 여자라는 게 없이 평등해질 때 사실 남성들도 편한 거예요. 여자만 편한 게 아니야. 왜냐하면 여자도 힘 있는 여자들은 남자들이 혼자 할 수 없는 바위돌도 같이 들어오는 것도 해야 되고, 평가를 받을 적에 힘 있고 막 이렇게 있는 것만 우수하고 힘 없고 부드럽게 가는 거는 힘이 평가를 낮게 받는 거가 동등하게 평가만 받으면 되는 거죠. 네. 그게 저 생각이 그렇습니다. 근데 단순해요. 그렇게 해서 이제 만든 작품이 핑크룸이죠. 네. 근데 저도 핑크룸 하면은 제일 먼저 떠오르는 게 뾰족뾰족한 그 쇠꼬챙이들. 근데 어떻게 그거는 어떤 그 바탕에서 나온 작품일까요? 가정에 10년 동안 남편하고 연애를 굉장히 길게 했어요. 하여튼 뭐 10여 년을 남편하고 같이 산 거나 마찬가지인데, 그거 자체가 나는 아닌 거예요. 나는 나로서는. 이건 내 삶이 아니야. 그거는 윤석남 너의 삶이 아니고 가정주부 직업인 윤석남의 삶이야. 한국의 입장에서 본다면 그 정도 사는 건 부유한 입장인 거예요. 걱정할 일이 하나도 없죠. 밥 먹는 거 걱정할 필요도 없고요. 집이 다 있고요. 뭐 친구한테 커피 한 잔 살 수 있는 여유도 있는 거고요. 아름다운 핑크 같은 삶이지만 그 핑크 색깔을 자세히 보시면 떠있는 색이에요. 아름다운 그 분홍, 우리가 말하는 왜 복사꽃 그 분홍색이 아니고 이거는 형광핑크예요. 형광핑크라는 건 떠있는 거. 그러니까 겉으로 보기에는 굉장히 아름다운데 사실은 거기 나 존재하지 않는 거죠. 그 불안감을 얘기하고 싶었던 거예요. 그래서 핑크 그 의자도 맞춘 거예요. 옷감 떠다가. 그리고 화려한 그 옷을 탁 입고 앉았잖아, 내가. 난 거기 존재하지 않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공허하죠. 나는 공허하게 앉아있는 거죠. 여기서 우르르르 슬픔이 올라오는 거죠. 그게 이제 막 이렇게 막 이게 그 못으로 막 올라오는 거죠. 꿈틀꿈틀꿈틀. 핑크색 소파 위 자개 옷을 입은 여성. 남부러울 것 없어 보이지만 그 안에는 말하지 못한 속사정이 있습니다. 마음 편히 앉을 수도 없고 내 욕망을 마음껏 꺼낼 수도 없는 삶. 작가 자신의 이야기를 보여주지만 이는 수많은 여성들을 대변합니다. 나를 억누른 채 며느리로서, 엄마로서, 아내로서 사는 여성들을 말이죠. 그리고 여성을 억압하는 사회에 일침을 가합니다.
그게 이렇게 아주 뭐 밝고 명랑한 게 아니잖아요. 그 찾아가는 일이 보통 일은 아닌 것 같아. 그러니까 그 쇠가 의자에 의하는 건 꿈틀꿈틀하고 올라오죠. 근데 이 밭에는 전부 날카로운 발톱으로 되어 있어요. 그 쇠가 이중 성격을 가지고 있는 거죠. 하나는 살아서 움직이는 거예요. 그 까만 그 물퉁물퉁물퉁. 하나는 너 어디 가면 안 돼. 넌 여기 앉아 있어. 라고 지시를 하는 거죠. 그게 차이가 있어요. 이거는 생명력이 없고 날카로운 파워만 있는 거고 이거는 생명력이 있는 거죠. 그렇게 표현을 했는데 아무도 그걸 뭐 그러니까 작품이 되는 거는 사실 상대가 알아들을 수 있게 만들어야 되는 거예요. 그건 이제 나의 실수일 수도 있죠. 그 뜻을 모르니까 내가 설명을 해야만 아니까. 근데 그림은 설명해서 아는 게 아니라고 저는 생각해요. 아 지금 현대 회화는 설명 없으면 나도 몰라요. 지금 현대 회화 작가들이 그린 작품은 작가를 만나서 내가 물어봐야 돼. 그러면 이제 뭐 대답하면 아 화가인 나도 그래. 네. 읽은 신문 기사 때문에 이제 시작된 일이에요. 신문 기사에 이렇게 꽤 크게 이렇게 났는데 1025마리의 유기견을 보살피고 있는 이 애신 할머니가 있다. 이런 기사가 났어요. 그거 오려가지고 너무나 놀란 거예요. 난 뭐 그림 그리는 게 너무 창피한 거예요. 나는 정말 너무 이기적인 인간 아니야? 어떻게 이렇게 그 유기견 사람들이 너무 싫은 거예요. 사람들이 인간이 너무 어떻게 그 불쌍한 개를 데려다가 또 버려. 유기견은 버린 거거든요. 얘네들이 막 떠돌고 다니다가 그 이해신 할머니를 만나가지고 먹고 사는 걸 해결된 거예요. 그래서 곧 찾아갔죠. 이해신 할머니를 만났죠. 그래서 저도 회원이 됐어요. 거기 와 이런 이 노벨 평화상 받아야 돼 이 양반. 이렇게 오늘 막 그러면서 난 다음 작품이 이거야. 그때 결정한 거죠. 아무 생각도 없이 막 시작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네가 뭐 잘난 위선적이다라는 얘기 들기 쉽잖아요. 들어도 괜찮아. 할 수 없어. 이건 내가 해야 돼. 내가 이거 1025마리의 유기견을 다 만들어 보자. 근데 그 개 크기만하게 난 하고 싶은 거야. 전시나 될 것 같아 생각을 해보세요. 누가 전시나 해주겠어요? 그렇게 많은데 근데 그거보다 일단 말을 하고 싶은 거예요. 그 유기견에 대한 그 얘기를 하고 싶은 거예요. 5년을 매일같이 두꺼운 통나무를 다듬고 개들을 그려넣었습니다. 괜찮아. 괜찮아. 유기견들을 위로하며 가슴 깊이 박힌 상처를 쓰다듬듯 말이죠. 이 세상에 귀하지 않은 생명이 어디 있을까요? 작가는 생명의 소중함을 1025마리 유기견을 통해 복기합니다. 보통 이제 엄마가 딸들한테 그런 말 하잖아요. 너는 나처럼 살지 마라. 너는 엄마처럼 살지 마. 이런 말씀도 많이 하시거든요. 선생님도 이제 따님 한 분 계시잖아요. 네, 그렇죠. 예. 따님한테 제일 많이 하셨던 말씀 어떤 말씀이세요? 너 살고 싶을 대로 살아라. 이제 항상 그 얘기를 해요. 전 입에 달고 사는데
그 우리 딸이 지금 마흔 중반이 넘었어요. 근데 이제 어느 날 그러더라고. 엄마 나 결혼하고 싶은 생각이 없어. 그래서 아유 마음대로 해. 그리고 내가 만세 그래. 꼭 이렇게 얘기하면 비애국자죠. 우리나라가 지금 인구가 줄는다고 그래서 굉장히 걱정하지 않습니까? 왜 그러겠어요? 여성들이 아기를 안 낳아서 그러면. 아기를 마음대로 낳아서 정말 아주 잘 키울 수 있는 그런 나라가 됐으면 좋겠어요. 해결되지 않는 사회 문제들로 여성들의 비혼이 점점 늘어납니다. 저는 정말 이해합니다. 결혼 안 하겠다 그러면 그렇지만 이제 비애국자죠. 저 솔직하게 얘기할게요. 저는 다시 태어나면 결혼 안 해요. 그러니까 자아의식이 너무 강한 사람이에요. 제가 남편한테 폐를 주는 것 같아. 항상 빚진 마음이 있어요. 남편한테. 그래서 정말 항상 미안해, 정말 고마워, 미안해 이런 말이 입에 달고 살아요. 그러는 거 참 싫어. 나도 왜 항상 그 빚진 마음으로 살아야 돼? 당당하게 살아야지. 당당하게 못 살고 있다는 생각이 늘 머릿속에 있어요. 그러니까 그냥 정말이지 빚진 마음으로 산다는 게 뭐 좋은가요? 선생님 근데 그렇게 빚진 마음이 있으셨으면 그림을 한번 이렇게 놓으실 법도 했잖아요. 아니 그 절대 못 놓죠. 못 놓기 때문에 더 절대 못 놓기 때문에 더 빚이 더 미안하죠. 난 절대 못 놔. 그러니까 이런 마음을 안 갖고 그냥 비닐하우스에서 산다 하더라도 내가 경제적으로 여유가 없어서 비닐하우스에 산다 하더라도 나 혼자 내 마음대로 하고 살고 싶어요. 마음이 항상 이렇게 정말 항상 미안해 이런 마음을 가지고 살거든요. 근데 우리 보면 엄마들도 네. 일하는 엄마들 네. 우리 선생님도 사실 화가시니까 네. 일하시는 엄마잖아요. 근데 일하는 엄마들은 아이들한테 혹은 뭐 가족들한테 선생님처럼 되게 미안한 마음 많이 갖고 있거든요. 근데 네. 그런 마음이 들 때는 어떻게 해야 돼요 그럼? 그냥 놔둬야죠 어떻게 그러니까 계속 미안한 마음을 갖고 있고 아니 그러니까 자기가 하는 일에 더 최선을 다하는 것 같아. 그걸로 보상하는 게 아닌가 싶어요. 네. 뻔뻔하지는 못한 것 같아요. 여자들이 뻔뻔할 수는 없을 것 같아. 그냥 뭐 너가 벌어준 돈 내가 뭐 좀 품품 쓰면 좀 어때? 뭐 이렇게 번 되는데 그게 잘 안 되더라고요. 작가의 첫 그림책, 다정해서 다정한 다정씨. 그 출발은 역시나 어머니였습니다. 척박한 세상에서 한 줄기 빛이 되어준 다정함. 나를 바라보는 시선과 내게 건네온 말 한마디, 그리고 따뜻한 감정 하나까지 모아 우리에게 전합니다.
선생님은 이제 도전하신 거잖아요. 어쨌든 네. 도전하셨는데 우리가 도전을 하면 성공을 해야 할까요? 아니면 도전 자체의 의미가 있어요? 저는요. 절대로 도전하면 성공을 해야 된다는 의식은 있어야 된다고 봐요. 나 유명해지고 싶은 생각 없이 시작해서 나는 그렇게 얘기 못해. 나 유명해지고 싶어요. 세계적인 작가 되고 싶죠. 그렇지만 안 돼도 할 수 없는 거죠. 네. 최선을 다했으니까 최선을 다한 걸로 난 만족하겠다 이런 게 점점 강해지더라고요. 한 예를 들면 그림을 40년 전에 그림 시작하는 그날부터 하루에 1시간 반은 뛰었어요. 새벽에. 그림은 머리로 하는 게 아니야. 그림은 몸으로 하는 거다 라는 생각을 저는 했어요. 그게 무슨 얘기냐 하면 그림은 머리로 하는 게 아닌 것 같아. 손으로 하고 발로 하고 물론 머리가 안 들어갈 수는 없죠. 그죠? 우리가 밥 먹을 때도 이 반찬 맛있나 생각하고 이 반찬이 왜 맛있지 생각하잖아요. 똑같이 머리를 안 쓸 수는 없죠. 근데 머리가 주가 아니라는 거예요. 아니,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모르겠습니다. 거기에 정의는 없다고 봐요. 자기가 뭘 택하는지 자기가 이 길을 택하는지 이 길을 택하는지 자기가 택하는 거지 거기 정의는 없다고 봐요. 근데 저는 그림은 머리를 하는 게 아니라고 생각해요. 몸으로 하는 거라고 생각합니다. 선생님도 혹시 좀 두려운 게 있으세요? 지금 보기에는 굉장히 진취적으로 보이시잖아요. 어떤 두려움을 말씀하시나요? 그러니까 어떤 걸 함에 있어서 내가 무언가를 시작하고 도전하고 해나감에 있어서 솔직하게 말씀드리면요. 두려워서 뭐 이런 거는 없는 것 같아요. 이건 전혀 다른 얘기인데 귀신도 안 무서워요. 그러니까 공포심이 없는 건 아니죠. 공포심은 뭐가 있냐면 내가 이 세상에 태어났는데 그냥 뭐 아무 일도 안 하고 남한테 해만 주다가 죽는 이거 공포심이죠. 내가 이렇게 많은 혜택을 받아서 이렇게 멀쩡하게 살아있는 게 이게 괜찮은 건가? 나는 왜 이렇게 운이 좋지? 막 이런 공포심이 있죠. 근데 무슨 뭐 사람이 뭐 무슨 저 귀신이 무섭다든가 뭐 이런 공포심은 없는 쪽이에요. 네. 귀신 얘기를 굉장히 좋아. 재밌어. 그런 공포심은 없는 쪽인데 요새 이제 약간의 정말 걱정되고 두려운 거는 우리 인간의 인구도 무지 많이 늘어나고 자연을 많이 훼손하고 그 중에 나도 하나잖아요. 이제 그런 거에 대한 아주 그 죄책감, 그런 거에 대한 공포심, 이런 건 없다고 말할 수는 없죠. 빨리 죽게 돼서 다행이다. 뭐 이렇게. 농담. 요즘 우리 사회에서 그런 말 있어요. 아주 똑부러진 여성들 보고 뭐 세다. 그래서 이제 뭐 센 언니 이렇게 말씀들 하거든요. 그렇죠. 네. 근데 선생님도 약간 그 캐릭터에 속하시는 것 같아요. 좀 센 언니의 어떤 원조격이라고 보이거든요. 예. 네. 네. 그렇죠. 굉장히 나의 의견, 나의 목소리를 낸다는 거 그 자체만으로도 우리는 세다고 표현을 들으니까 네. 대한민국에서 이 센 언니로 산다는 건 어떤 걸까요? 제가 센 언니인지 아닌지는 다들 잘 몰라요. 그렇지만 여자도 그냥 한 인간으로서 당당하게 살 수 있는 방법이 하도 그 남성과 여성의 그 인식 차이가 너무 낮았으니까 이걸 그래도 가통둥하게 올리려면 센 언니가 센 척하지 않을 수가 없다고 저는 생각해요. 그래서 어느 시기까지는 좀 그런 남성으로서 불이익을 당할 수도 있는 시기가 오겠죠. 그런 시기가 지나면
그 다음에는 정말 아까도 얘기했듯이 남성이나 여성이라는 어떤 그런 그 성으로 차별할 수 있는 사회가 아닌 그냥 인간으로서 살아갈 수 있는 사회가 되겠죠. 그렇게 될 때까지 수천 년 동안 싸운 게 어떻게 하루아침에 변합니까? 그러니까 수천 년 동안 해왔던 그 차등이 이게 좀 평등하게 되려면 세지 않으면 이거는 평등하게 될 수가 없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드는데요. 그 센 언니들도 자기가 그렇게 센 거에 대해서 정말 감정적으로 불편해하지 않을까 나는 그런 생각도 해요. 아직도 만나본 적은 없어요. 젊은 친구들 그 세다고 말하는 친구가 누군지도 몰라요. 그리고 뭐를 세다고 말하는지도 모르겠어요. 단지 그 길거리 나가서 팻말 드는 것만 센 건 아니잖아요. 그런데 그런 시기가 이게 평등하게 되려면 그런 시기가 오지 않, 그런 시기를 거쳐야 되지 않을까? 지금 그런 시기를 거치려고 하니까 젊은 남성들이 지금 거의 반대로 책을 내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남성이 차별을 받는다. 뭐 이런 책도 나오고 제목은 다 잊어버렸어요. 나오더라고요. 근데 그런 걸 거치면서 서로 다 깨우치는 게 아닐까? 상대방의 그 입장도 생각하게 되고 그렇지 않을까? 저는 그렇게 긍정적으로 생각을 하는데 지금은 조금 강하게 나갈 수밖에 없는 상황이 아닐까? 이런 생각이 듭니다. 저도 센 거는 싫어하는데 제가 세 보입니까? 이게 세다는 게 사실 정의가 없어요. 그죠? 그냥 내 이야기를 좀 하고 여성이 자기 목소리를 내면 좀 세다 이렇게 표현할 수 있어요. 그러겠죠. 네. 그동안에는 그냥 순종적으로 살아왔었으니까 그렇지 않은 그 반대 입장에 있는 걸 보니까 거부 반응이 좀 있겠죠. 근데 그런 시기가 지나가야 된다고 봐요. 그런 시기가 한 번은 거쳐야 된다고 저는 항상 얘기를 합니다. 선생님, 그렇다면 윤석남은 누구일까요? 지금 현재도는 나이가 80 2살 된 노인에 불과하겠죠. 근데 나는 교육을 많이 못 받은 할머니라 하더라도 자기가 이 세상에 태어난 이유에 대해서 생각을 안 하진 않을 것 같아. 누구나. 나는 왜 세상에 태어났지? 이런 얘기를 입에 달고 살아요. 할머니들도. 그 뭐냐면 자기 존재감을 자기 스스로 인정하고 싶은데 인정이 안 되는 경우가 많잖아. 그냥 마치 밥 30세 때 밥만 먹고 설거지나 하고 집안 청소를 빨래나 하는 거는 일이 아닌 거라고 생각하는 이게 아주 하찮은 나는 이렇게 하다가 일생 이러다가 그냥 간다 뭐 그게 정말 나답게 사는 일이라고 열심히 사는 친구도 있지만 대부분은 그냥 에이 죽어졌으니까 뭐 이렇게 근데 그런 얘기를 들을 때마다 너무 나는 안타까운 거예요. 누구나 다 위대해. 이 세상에 태어난 거는 다 이유가 없다 하더라도 일단 태어났어. 태어났으면 우리는 당당하게 살 권리가 있는 거예요. 태어난 것 자체가 이미. 근데 이제 부모들이 그렇게 못 키우는 경우가 많잖아요. 나는 이것도 사실은 정말 아이를 키울 때나 스스로 자라면서도 자기의 존재감을 자꾸만 키워주는 게 참 중요한 것 같아. 네. 근데 이제 물론 뭐 이건 이상에 불과할 수도 있어요. 근데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할까 말까 할 때는 하라는 말이 있습니다. 오늘은 잠시 걱정과 고민은 접어두시고요. 일단 시작해보시면 어떨까요? 깊게 잠겨있는 나를 꺼내서 보는 시간이었길 바라겠습니다.